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싱코페이션에 관해 배워볼 거예요. 음악은 주어진 박자 내에서 강박과 약박의 진행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지만 실제 음악 작품에서는 이러한 규칙적인 반복이 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음악의 흐름 내에서 강박과 약박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경우이며 이러한 변화를 싱코페이션 혹은 한글말로 당김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싱코페이션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붙임줄에 의해서 강박이 이동되는 경우입니다. 예시로 강박을 위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 건데요. 예전 강의에서 제가 4분의 3박자의 강박은 강, 양, 약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음에 강박이 붙어서 강, 양, 약, 또 이 음에서 강, 약, 또 다음 음에 약이 되어야 정상적이지만 만약 이 음 사이를 이렇게 붙임줄로 이었을 때 여기에 있어야 할 강박이 붙임줄 앞에 이어져 있는 박자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약, 강, 약, 약, 약으로 당김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박이 합쳐져서 긴 음이 되면서 강박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앞에 4분의 3박자와 똑같이 기본적으로 4분의 3박자는 강, 양, 약의 박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강, 양, 약이어야 할 자리에 뒤에 약박 두 개가 합쳐지면서 앞에 있던 강박을 뒤에 긴 음표로 끌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또 한 번 싱코페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강박에 심표가 놓여지면서 다음 약박의 음이 강박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강박에 짧은 심표와 짧은 음표가 놓여서 다음 약박이 긴 음이 강박으로 바뀌는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첫 번째 박자에 강박이 와야 하지만 강박이 와야 할 첫 번째 자리에 심표가 옴으로 이어서 다음 자리에 와야 할 약박이 강박으로 바뀌는 현상을 싱코페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기호나 주법 등에 의하여 약 부분이 약박이 강 부분이나 강박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4분의 4박자에서는 강약, 중강약의 박자가 와야 하지만 첫 번째 박자에 강이 오고
두 번째 박자의 약의 자리에 세게 쳐달라는 특정 주법의 기호가 들어감으로써 두 번째 박자인 약에도 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싱코페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싱코페이션의 의미와 싱코페이션이 활용되는 네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